자, 4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 사용되는 분배기, 분파기, 그다음에 혼합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야? 용어 정의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학잔량 규제는 용어 정의를 쓰시면 자, 되는 겁니다. 자, 보면 분배기는 임피던스 매칭하고 신호 균등 분배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죠. 자, 신호가 분기되는 곳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걸로 중요한 겁니다. 임피던스 매칭과 그다음에 신호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자, 바로 분배기다 얘기고, 분파기는요.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파수가 합성이 됐는데 이를 갖다 분리해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분파기, 주파수를 나눈다 이거죠. 그다음에 혼합기. 두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내가 원하는 이제 비압으로 자, 비율로 조합해서 출력이 발생토록 하는 장치를 자, 여기서 혼합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 게 분배기죠. 근데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누설 동조 케이블, 자, 증폭기 자, 이런 놈도 있다. 근데 요세 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수신기에서 공통선을 시험하는 목적과 시험 방법에 대해 쓰시오였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P형 수신기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선 쓰는 거는. R형은 이제 공통선이 없으니까. 자, P형 수신기인데,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것이, 자, 뭐냐면, 공통선 하나에다가, 자, 뭐예요? 7회로가 되는 거죠? 공통선 하나가 7회로 이하인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로수가 10회로다, 10회로다 그러면 공통선이 몇개 있어야 돼요? 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공통선은 1, 2, 3, 4 했을 때, 자, 회로가 자, 1부터 7까지는 공통선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자, 8부터 14까지 두 개고요. 자, 그리고 15부터 자, 21까지는 세 개. 그 다음에 22부터 28까지는 4개, 자, 29부터 35까지는 자, 몇 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공통선이. 그래서 이제 우리 가닥 선정할 때 보면 이제 회로에 따라서 공통선을 추가해야 되느냐, 이제 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목적은 그거죠.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회로의 수가 7개 이하냐, 이거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일단은 공통선 하나를 제거한다. 자, 그럼 뭐예요? 접속 단자에 얘를 갖다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회로 도통 시험 버튼 누르고 회로 선택을 차례로 회전을 시킨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신기 단자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단자가 쭉 있습니다. 그럼 얘를 놔둬서 여기가 뭐냐면, 자, 공경표, 그 다음에 발전, 자, 공공회, 이런 식으로 자, 쭉 간다고 생각해. 그럼 공통선 1번, 2번 공통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요 경우는 뭐냐면, 자, 경종 표시등 공통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예요? 경종. 그 다음에 표시등, 요거는 발신기응답, 자, 전화선, 공통선 1, 그 다음에 공통선 2, 회로 1, 2, 3, 4, 5, 7, 8, 9, 10. 이렇게 10개가 있다, 회로가.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다 회로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은 공통선 1번이고 공통선 2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드라이버 갖다가 일단은 요걸 갖다 푸른 상태로 이제 측정하는 건데,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봐야 되겠어요? 도통시험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 도통시험을 갖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합니다. 그럼 일단 도통이 정상인 여부를 갖다 확인하고요. 자, 도통이 정상이었다. 자, 도통이 정상이야. 그럼 여기서 공통선 1번을 갖다 단자에서 풀러냅니다. 자, 들어봤다 풀러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통시험 버튼 누르고, 자, 회로 선택 스위치로, 자, 1번부터 돌리는 거죠. 1, 2, 3, 4, 5, 6, 7. 딱 돌렸는데, 7번까지가 단선이 됐어요. 7번까지 단선. 그 다음에 8번을 딱 뗐더니 얘는 정상이야. 9번도 정상, 10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8, 9, 10번이
보통시험일 때 정상이 됐고요. 1번부터 7번까지가 만약에 단선이 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통선을 1번을 뺐죠. 그러면 이 공통선 1번은 뭐하고 자 회로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가 연결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공통선 2번은 8, 9, 10이 정상이 됐으니까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푸른 상태에서 8번, 9번, 10번 해가지고 자 보면은 단선이 뜨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하면 정상 뜰 거고요. 자 그렇게 확인하다 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겠죠. 근데 만약에 1번부터 8번까지가 단선이 됐다. 그러면 7개가 아니고 8개가 묶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시공이 잘못된 거죠. 그거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시등이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전수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7개 이하면 정상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통선 시험. 그러니까 정리하면 도통시험하고 공통선 시험은 같은 방법을 하는데 도통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이제 도통시험 번 두르고 회로 선택 스위치 갖다 돌리던가 아니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 했을 때 정상 단선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거고요. 도통시험에서. 공통선 시험은 뭐냐면 도통시험을 한 상태에서 자, 뭐 하겠네요. 공통선을 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접속돼 있는 회전수가 7개 이하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방법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도통시험이든 공통선 시험이든 간에 도통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공통선을 연결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도통시험. 공통선을 빼고 하는 시험은 공통선 시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껴놔야 되겠죠. 다시 껴놓고 그 다음에 도통시험 버튼을 눌러가지고 원위치 정상 유지해놔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시험 방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로 더 쓰면 어떻게 돼요? 4번. 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공통선을 자 수신기에 접속한다. 그리고 5번 와요. 자 수신기. 자, 도통 시험 버튼을 어디에 정상 위치 그렇죠? 정상 위치는 온다. 자, 이렇게 더 자, 추가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 기본적인 방법은 이 정도만 쓰셔도 자,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신기 자체가 어디에 정상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판단했을 때 뭐가 안 들어오면 돼요. 스위치 주의등이 전면하고 있지 않으면 정상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눌려 있으면 스위치 주의등이 깜빡깜빡 하고 있다는 그런 뭐가 눌려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수신기 기능시험의 종류는 화재 표시, 회로도통시험, 공통선, 저전압, 예비전원, 그 다음에 동시작동, 저전자, 음향장치, 회로저항시험, 비상전원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통시험하고요, 화재표시 작동시험, 그 다음에 공통선시험, 예비전원시험, 그리고 동시작동시험.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는 그런 시험법이 되겠습니다.